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허리우카시, 엑소 허리우카시를 여기서 들어가가지고 바로 했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돼, 사실은. 여기서 바로 하는 게 아니고, 한번 이렇게 돌리는 거야. 1번 발, 7번 발, 7번 발, 1번 발. 이렇게 한 서너 번. 그러다가 와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쓰라는 얘기야. 그죠? 어. 이렇게 써야 돼. 근데 아까는 이제 처음에 우리가 할 때는 바쁘니까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거는 제가 사실 불량식품 파는 거야. 불량식품. 이게 정, 오리지널 식품이에요, 지금. 앞에 이렇게 살을 붙여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왼손 내가 후까시도 보세요. 바로 하는 게 아니고, 자, 일단 1번 발로 돌려서 여정 지나가면 다시 7번 발 와가지고 돌려주고, 이렇게. 그래서 세 번, 바쁘니까 두 번만, 그래서 왼손 대각이죠. 그래서 이렇게 후까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것도 김하정 후까시인데 여성분이 오른손, 그렇죠. 어우, 눈치 너무 빠르시다. 아, 이렇게. 예, 그래서 어떤 형들 손 모으죠. 그러면 이제, 김하정이 그래서, 아, 김하정. 그래서 마무리가 있어요. 예, 마무리는 USB 사신 분한테만 싸드릴게요. 이렇게 충분히 이렇게 끝낼 수 없잖아. 놔버리면 너무 지잖아. 그래서 USB 사신 분이나 직접 와서 배우시면 마무리까지 깔끔하게. 들어가는 것도 이렇게 들어가는 거 아니야. 한 손으로, 이거 왜? 네. 이것도 막, 떡봉김에 제사 지낸다고 왼손 대가 잡았잖아? 그럼 바로 제사 한번 지낼게요. 이렇게 왼손 대가 끝까지. 이렇게. 이렇게. 뒤에서 보시면, 요 각과 요 각이 똑같다고. 그게 기술이야. 여자 안 아프게. 그래서, 항상 남자분은 여자 몸을 만질 때, 안 아프게 하셔야 돼. 예, 그래서 뭐, 정 아플 것 같으면 젤도 좀 발라주시고, 침도 좀 바르고. 어렵죠? 아, 어려우실 거야. 장가간 사람만이 아는 용어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것도 이렇게 하면 재미없으니까 한 번은 안으로 밖으로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 골고루. 남성분들은 항상 여성 이렇게 여성하고 놀 때는 놀이할 때는 골고루 해줘야 돼. 안으로 바깥으로 안으로 그죠? 이렇게 골고루. 그래서 이것도 좀 재미없으면 이렇게 한번 휘저어서 들어가. 휘저어서 이렇게. 어떻게 들어간다고? 바로 들어가지 말고 공중에서 뭐 휘저어가지고 좀 긴 분들은, 짧은 분들은 그냥 해결하고 이런 식으로. 이때 남성분은 팔이 이렇게 90도에서 좀 올라와줘야 돼. 이래야 멋있어. 이러면 허접스러워요. 쫌생이 같잖아. 그죠? 그런 거 다 와서 배우셔야 돼요. 여기서 안 마음에 영상 보고 해야 현장 가면 기억 안 나. 돈 주고, 돈을 주고 사야만 남지 돈 안 주고, 그죠? 난 말 잘하자. 이 돈 주고 배워야지. 이게 현장 가서 올릴지 몰라. 그래서 돈 주고 이런 거 말 나온 김에 한 거예요. 왼손 내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잖아. 들어 이렇게 구슬을 이런 식으로 좁은 데서. 아, 효과시는 뭐 좁은 데서는 대길이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어깨 그 다 나왔습니다. 자, 아까 이거 하나 빠졌는데, 그 이 손으로, 오른손으로, 이번에는 여성 나가면은 그대로 보내면서 이렇게 잡는 거야. 이렇게. 요거는 여자 손목을 잡아. 그래서 왜 여길 잡아야 되느냐? 내 것과 내 각이 같아야만 에너지가 없어. 늘. 이렇게 잡으면 많이 힘들어. 뭐 되긴 되는데, 강이면 이거보다는 또 봤을 때 이게 멋있죠. 뭔가 여성분이 봤을 때도. 어때요? 이게 편하다는구나. 이게 편하다. 이렇게. 이렇게 잡으면 안 된다. 그치? 이렇게. 나도 안 되네. 이거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돈 벌어도 USB 사시고 그러면은 또 자세히 찍어서 보내드릴게요. 이런 게 있다. 자, 이거는 이제 더 멋있게 하는 방법. 오른손이에요. 이거는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이거는 알다시피 이렇게. 이 각과 이 각이 똑같은 수평으로. 그러면 한 손 놓고도 가능해요. 충분히 이렇게. 그죠? 한 손 놓고도. 운동 에너지가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물리 좀 하셔야 되겠다. 운동 에너지까지 나왔네요. 작용, 반작용, 관성의 법칙. 사교댄스의 원리. 사교댄스 원리가 작용, 반작용. 여성이 훅 들어오면 빠져주고, 또 뒤로 가면 내가 좀 다가가고. 관성의 법칙. 작용, 반작용의 법칙. 이렇게 내 각과 내 각이 똑같으면, 이렇게. 그래서 처음엔 잡아줍니다. 이 손으로 이렇게 잡아줘요. 각을 만들어. 그러다가 탄력이 붙으면 살짝씩 노는 거야. 이렇게. 처음부터 놓으면 안 돼. 그죠? 이렇게. 그래서 터널 들어가는 거는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 터널 들어가서 처음에는 이렇게 90도로 걸어줘요. 어떤 분 이렇게 걸거든? 허접스러워 보이잖아.
뽀다구가 안 나죠? 그래서 딱 이렇게 90도. 두 번째, 터널 들어가서 나가는 거 그대로 이렇게 해서 열어, 이렇게. 열었고, 닫고, 이렇게 두 가지.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세 번째, 이렇게 관상의 법칙, 작용, 마찬가지. 그러니까 부부 싸움할 때도 마찬가지야. 부인이 승질내면 좀 대원밖에 나가 있고. 그죠? 관성의 작용, 반작용, 도망가는 거야. 부인이 잤다 살짝 돌아가지고 이제 머리 만져주고 뽀뽀만 하시고 용돈 좀 만 원짜리 좀 주고 그러면 부부싸움 할 일이 없어. 그죠? 만 원짜리 좀 부부싸움 하겠다. 10만 원짜리 수표로 그냥 몇 장. 아이고, 아이고, 우리 재밌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다 했고요. 아, 그다음에 이제 자, 이번에는 이렇게 해서 웬만한 옷까지 다 했습니다. 뭐 레인 옷까지, 뭐 다 손 바꾼 옷까지 다 했어요. 남자 돈 옷까지. 그래서 이번에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왼손 대강을 다시 한번 할게요. 이거는 터널 들어가. 아까도 맛만 보여드렸는데 터널 들어가서 이렇게 공중에서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면 멋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공중에서. 그래서 처음에는 공중 들어가고 고당부터 이렇게 해야 돼. 고당부터는 들어갈 때만 공중으로. 그 다음에 이제 심심하니까 이렇게 해주다가 여기서 이제 공중으로 여기서 한 바퀴 공중에 줘서 휘젓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형님들 잘하시는 분들은 막 침대 공중에서 1m 전방서부터 뛰잖아. 그래가지고 다 침대 부러뜨린 분 많죠. 그래서 이건 처음에 들어갈 때는 어떻게 들어간다? 공중으로. 바로 못 들어가면 맛이 없어. 이렇게 공중으로 들어가서 후까지 치다가 지금부터 공중 치면 안 돼. 지금은 그냥 이렇게 살포시 들어주고 가고 이렇게.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그런 다음에 좀 맛이 밋밋할 때 세 번은 짧게 한 번은 길게. 그래서 이 영상 보신 분은 다 결혼했고 또 결혼하신 저같이 노총각들은 이제 청량리 가서 또 한 번씩 돈 주고 하십니다. 노래방 가서도 하신다 그러고 노래방도 하시고 다 써먹는 거예요. 세 번은 짧게 한 번은 길게. 자, 옷가시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어요. 자, 이거는 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사박 주다가 여기서 시작 하나 둘 아 이거 싸냐 우리 처음에 한번 돌아주 짜고 쳐야 되겠다. 시작 하나 둘 아이고 돌아주세요. 여기서 바로 시작 하나 둘 아유 그렇게 말고 안으로 이렇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음악 맞춤 할 수 있는데 이분하고 한 영상 보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설명하니까 이게 바로 이렇게 도는 거야. 훅가시 이렇게 훅가시 어깨 훅가시 여자를 살짝 찍어주면 돈다고 그죠? 돌잖아 이렇게 그죠? 이런 식으로 그죠? 그것도 좀 재미가 좀 있죠. 이것도 재밌어요. 그래서 이런 훅가시가 있다. 특수 훅가시. 그 맨 나중에 보여주는 건 뭐야? 어렵다 이거지. 어려운 걸 맨 나중에 보여주는 거.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제가 중퇴했지만 수학 책 안 봐. 그냥 처음에 첫 페이지 보고 맨 끝에 보면 막 어려운 거 있더라고. 뭐 수학인지 국어인지 구분이 안 가. 얼마나 수학이 지문이긴지 난 국어책이 잘 알았어. 안 읽어봐. 그러니까 빵점이지. 수포자. 수학을 포기한 자식 수포자. 자, 그래서 재미없죠. 아 그래요. 어른 되면 재밌어요. 어른들 아직. 자 이번에는 우리가 이제 춤이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됐을 때. 자,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여기서 여성을 보내놓으면서, 훅가시, 훅가시, 훅가시. 이렇게, 묵고 훅가시. 가면서 훅가시, 오면서 훅가시. 이건 어떠세요? 이거 괜찮아요? 아, 그렇구나. 이런 훅가시가 또 있어요. 제가 요거 현장에서 많이 써요. 근데 처음부터 저도 안 나오더라고. 춤발이 오를 때. 아, 춤발이 오래. 그래서, 자,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다음 한 편 더, 한 5분 정도 다음에, 5분 더 훅가시를 총정리 한번 하고, 훅가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